이제 저똑 저기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이제 몇 페이지에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3자의 동의승인 허가 나오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 제3자의 동의승인 허가서는 일단 제3자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 법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무슨 허가서?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뭐예요? 자, 공법이죠. 국가지방자치에서 관공서에서 받는 거니까 그게 제3자 공법인 얘기예요. 그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미성년자하고 법률 행위면 법정 대리인이 뭐가 필요한데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그 법정 대리인이 제3자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것도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일단 시험 문제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예요? 농지를 뭐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격증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농지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만 지금까지 네 번 나왔는데, 이 세 번 때까지 답이 똑같아요. 답이 뭐냐면, 제출하지 않는 거. 않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 않는 게. 그 않는 게 뭐냐면 상속. 왜? 아버지가 농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하시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그냥 상속받으면 농지를 취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농지적 자격증명은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농지를 취득할 때 내라 그랬는데 등기할 때 내는 거지. 자, 법에 의해서 뭐예요? 농지를 취득하는 거고 등기는 왜 하냐면 팔게 사는 거니까 상속은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20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취득시효는 필요가 없다. 농사꾼이니까. 요즘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답이, 최근에 나온 답이 뭐냐면, 자, 우리가 공임을 분할해. 이 공임을 분할은 뭐예요? 공임을 분할은, 자,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땅 하나에 대해서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죠? 이게 농지야. 농지를 분할한 거죠? 원래 농사꾼이니까 땅을 분할하면, 요만큼 이 땅에 대해서 을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보존 등기 안 해도 뭐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예요? 낼 필요가 없는 것 하면, 답이 항상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세 개. 그것만 이해해두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뭐에 대해서, 98페이지에 쌍가루 5번, 자, 두 번째부터 했구나. 두 번째 농지 매매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단 뭐라고? 상속과 취득시효 있죠? 빈칸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거기 뭘? 공임을 분할이라고 하나 써놓습니다. 공임을 분할이라고. 이 세 가지는 낼 필요가 없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외우자는 게 뭐에 대해서?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서에 대해서 오늘 외웁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서에 대해서 오늘 외웁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서는 일단 토지 거래 허가서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서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것은 뭐예요? 딱 세 가지 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데?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 토지에 대해서, 예컨대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 토지를 뭐예요? 사고 싶다는 거죠. 그 토지를 뭐 하려면, 자, 거래 매매를 해서 뭐예요? 소유를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허가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거래라고 하는 뭐예요? 매매 거래라고 하는, 유상 거래라고 하는 거래죠. 이 거래를 해서 뭐 할 때 소유권 이전 게 할 때는 허가서를 꼭 내야 돼요. 자, 이 허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사법인도 있고 공법인이 있으니까 이 국가는 공법인이죠? 그래서 그 국가가 제3자야. 자, 그러면 공법인이니까. 그럼 이 토지를 거래해서 이전 게 할 때는 허가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자죠? 지상권 할 때 꼭 내야 돼, 지상권. 왜냐면 이 지상권은 주된 권리야.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소유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은 전세금에, 저당권은, 자, 그 채권액이죠?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자,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하고, 물건 다섯 개 중에 저당권, 이건 종된 권리야. 그 지상권은 주된 권리고, 최단기간이 없어. 최단기간만 30년, 15년, 5년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자, 을이 갑한테 뭐예요? 토지를 거래를 하는데,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서를 낼 처지가 아니라면, 혹시라도 편법적으로 뭐예요? 지상권 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만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뭐예요? 못하게 하려고, 이 지상권도 뭐예요? 허가서 내라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법에 규정이 났어요. 그 다음에, 가짜니까 뭐라고?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허가서를 내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뭐라고? 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지, 지상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죠. 가등기. 이 가등기 문제 나오면 항상 뭘 내는 걸로? 토지거래 허가서 내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 내는 게 몇 개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거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지 뭐라고?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가 뭐라고? 가등기는 항상 뭘 내라고? 자, 토지거래 허가서 내는 것이다. 그래서 맨 앞에 그, 자,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소유권하고 지상권 또는 뭐예요? 거기 유상계약, 예약을 포함해서 예약을 포함한다니까 그 예약이 뭐예요? 그 가등기 일종이에요. 가등기. 예약이 뭐 일종이라고? 가등기 일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대리권한 증명서면서 맨 아래 있죠? 요새 법인 아닌 사단자단에 그, 거기 보면, 자, 법인 아닌 사단자단에 비법인의 대표자하고 관리자가 뭐예요? 자, 비법인 명의로 대리로 등기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게 대리권한 증명서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 그, 정관하고 귀하기 있죠? 그 동그라미 치고, 정관 기억은 무조건 내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비법인 중에 뭐예요? 예컨대 친목단체 하게 되면, 이 친목단체도 뭐예요? 정관 작성을 해요. 근데 정관에 보면 1조, 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1조에, 자, 이 뭐예요? 비법인을 팔자라고 한다. 정관의 비법인의 명칭을 팔자라고 한다. 근데 이번 이 뭐예요? 이 팔자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에 갖고 쭉 쓴 다음에 뒤에다가 꼭 써야 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 사망하시면 싸비열까 마니. 부모님, 그러니까 누구 죽으면 이런 식으로 써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예요? 그 침묵해 보이죠?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왜 니네 엄마 죽었을 때는 몇 가만인데 니네 엄마 죽었을 때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항상 뭐예요? 뭘 작성해야 돼요? 정관과 귀약은 꼭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와서 비법인의 등기에서 틀린 거 돼서 정관 또는 뭐예요? 귀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거 무조건 틀린 말이야. 무조건 내야 돼.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 총유인 부동산 처분 거기다 별표를 잡은 거 합니다. 요새 자주 등장하니까 잘 부담해요. 총유인 부동산 처분한다는 것은 의무자라는 얘기죠. 부동산을 뭐라고 처분한다는 건 의무자라는 얘기니까 거기 사원청에 계셔 나오죠. 이 사원청에 사원을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종중총회. 자, 7번 보세요. 뭐라고? 사원청에 계셔 무슨 총회 계셔라고? 종중총회 결의서다. 무슨 총회? 종중일 때는 종중총회 결의서는 누구일 때만? 의무자일 때만 낸다. 의무자일 때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어요. 자, 누가? 예컨대 이게 종중땅이야. 종중땅에 보면 1년에 몇 차례씩 뭐예요? 제세 지내야 되니까. 전국의 종중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방에 온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여기다 뭐예요? 건물 하나 지어갖고, 자, 지방에서 온 종중원들을 잠을 재우려고 신청금을 줬다. 그럼 예컨대 이 종중이 김혜김 씨야.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이 보존등기 하죠?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니, 보존등기. 그러면, 일단 가만히 뭐, 이렇게 뭐 할 때, 이 땅이 무슨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자, 이 땅에서 뭐예요? 땅에 대해서, 자, 땅에서 뭐 할 때, 보존등기 할 때, 건물에 보존등기 할 때, 여하튼 간에, 과연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저때 이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니까?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 허가서는 누가 내는 거라고?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토지거래, 자, 허가서는 의무자일 때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에서는 뭐 이렇게 매매 거래하고 뭐 지상권하고 할 때 하는 거니까 이 보존등기 자체는 뭐가 없어요? 이거 거래라고 하는 게 없지. 권리자만이 하는 거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낸다, 안 낸다, 이거. 토지거래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이 뭐예요? 이 종중총회 결의서는 누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종중이 뭐 할 때, 보존등기 할 때는 뭘 안 낸다고? 자, 종중총회 결의서를 낼 필요가 없다니까. 이 보존등기는 누가 많이 하는 거니까? 권리자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보존등기 할 때는, 자, 보존등기 할 때는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도 낼 필요도 없구만. 또 뭐예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모두 내지 않는다고? 사원총회 결의서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야죠. 항상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모일 때 내는 거라고? 의무자일 때, 종중이 모일 때, 의무자일 때. 그래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건물 짓고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는, 자, 이것은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는 단독 신청이니까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 거니까 뭘 내지 않는다. 사원 총회 결의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자죠. 항상 단독 신청이다. 보존등기는. 그래서 이, 자, 사원 총회 결의서는 뭐예요? 누굴 때 내는 거라고?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보존등기 할 때 낼 필요 없다. 권리자만 낸다.
고전적인.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거기 99페이지 7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자 이것도 뭐예요 시험 문제 자 나온다면 첫 번째 점 있죠. 자 그 두 번째 출제. 자 새로이 명의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있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면 이름 밑에 이 번호가 필요하고 주소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가공 인물이 아니라 자 뭐라고 가공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뭐예요 권리자는 걸 증명해서 여기다 주소를 쓰니까 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권리자니까 주소 증명 서면 내라 그 얘기입니다. 등록번호 증명 서면 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대표적인 게 주소예요. 주소 증명 서면하고 번호 증명 서면 두 가지 다 있죠. 근데 자 이 주소 증명 서면은 대표적으로 또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건물 분쟁에서는 7월에 내요. 건물 분쟁 7월에 내죠. 7월에 내는데 건물 변제에서는 7월인데 기준이 6월이야. 6월 전에 매도인이 건물 팔으면 자 매수자가 아 매도인이 뭐예요?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금 때문에 출시세. 거기 다만 소유권이 되는 길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를 거부단지요. 자 잊었는 게 할 때는 소유권이 되는 게 할 때는 누구도 내고 의무자도 내야 되고 누구도 내야 된다고 권리자도 낸다 이렇게 그렇게 확인합니다. 원래 누구만 내는 건데 권리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의무자도 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쌍가루 8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오면 여기 주민등록번호 있죠.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하게 되면 여기 뭐예요 의리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있죠. 이거 주민등록번호 이 번호 증명서 번호를 썼으니까 신청서에 썼으니까 등기부에 쓰려면 확인 필요해요.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등처본 있죠? 그래 주민등록 번호 그거 내면 돼요. 근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자 범인일 때는 뭐예요? 자 필요하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봅니다 참고로. 그래서 등록번호 부여기관에서 거기 첫 번째 국가지방자체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지방에 있는 충남대학교가 이 충남대학교가 뭐예요? 충남대학교 자 국립대학이니까 1번 충남대학교 땅이나 충남대학교 건물은 이 보존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권자가 국가로 돼 있어요. 국가로. 누구로 돼 있다고? 국입니다. 국. 그죠? 그러면 이 국이라고 하는 이 공법인. 어? 공법이잖아. 이제 사법인은 회사고 공법이 국가기관이니까 공법이죠? 그럼 이 국 밑에 번호가 필요해요. 사람 모양으로. 이 번호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몇 번 하라고. 자, 방금 여기 초등학교 있다 그랬죠? 초등학교 소유권자가 세종시야. 그럼 세종시니까 세종시 밑에 번호가 필요해요.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가 뭐예요? 권리자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번호 몇 번 하라고 지정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밑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는 외국법인 나오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아니한 외국법인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자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설치 등기를 안 했으니까 비법인으로 취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어디에 세종시에는 구청이 없으니까 세종시에 있는 뭐 친목단체가 친목회를 만들어서 팔자회라고 하는 친목회를 만들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국가로부터 자 이렇게 뭐이 땅을 사들여 갖고 친목단체가 기금이 많으니까 이전등기에서 여기 팔자회라고 뭐예요 토지를 취득했죠. 그러면 이 팔자회 밑에 번호가 필요하죠. 이 번호 어디 가서 그 세종시청 가서 번호를 부여받으라.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시도지사한테 받는다 그러면 틀려. 누구한테 받으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네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합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대장은 건축문제 대장 첨부하는 건 자 우리가 변경등기 할 때 조금 이따 다시 볼 것이고 도면은 뭐 이것도 좀 이따 하여튼 뭐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등기 할 때는 무조건 부동산이면 남의 땅 남의 건물 남의 땅 일부에다가 남의 건물 뭐예요 남의 건물 1층이나 이렇게 일부에다가 등기할 때는 꼭 뭐예요 건물 도면하고 도면을 내야 되니까 부동산 일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는 절대 몰래라는 게 도면을 그려내야 대장 낸다고 도면 꼭 도면 그려내야 되니까 이따 다시 보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첨부 서면을 갖고 내면 무조건 등기를 모아주는 거예요. 이거 접수 받아야 돼요. 무조건 뭘 받는다? 접수를 무조건 받는다. 접수. 그래서 우리가 이 접수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앞에서 배웠어요. 전자적으로 뭐 할 때
저장할 때 뭐예요? 자, 접수된 걸 본다. 실익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물권 변동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자,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해서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 시에 물권 변동 생긴다. 접수 시기. 또 하나는 본인이나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자, 적법한 신청이라면 유효한 거라 그랬으니까 저장한 걸 보고 죽어라. 이게 저 시기를 한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일단 뭐예요? 법에서 동시 신청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동시 신청은, 자, 환매 등기를 신청하려면, 환매 등기만 신청하면 안 받겠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뭐하고 같이 하라고,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달라. 그래야 받겠다는 점.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각하사의 중에,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후에 환매 등기 등기가 갔다. 받지 말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하고, 신탁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플러스 이전 등기는 동시하라. 이게 동시신청이에요. 안 받겠다. 동시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구분건물의 특성상. 구분건물의 특성상 어디에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만약에 졌다면, 자, 일종 전체 표제부와 이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와 뭐라고 갑구일구를 다 통째로 묶어놔야지만이 이게 다 1등기 기록이니까 이 땅 후에 건물이 4개가 있다고 확인한다죠. 그래서 만약에 일부 구분건물의 일부에 관한 일부 구분 건물에, 일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이 보존 등기 한다는 게 플러스. 왜? 여기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내 것만 하겠다 하게 되면, 이 다른 걸 안 만들어 놓으면, 이 땅 위에 건물이 한 개만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다른 건물에 무슨 등기라도, 표시 등기라도, 이렇게 표제부를 만들어 놓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뭐예요? 동시에 달라는 게 동시.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자, 100페이지에 거기, 자, 밑에 박스 동시신청 나오죠? 그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돼. 그 아래 거 비슷해요. 아래 거 비슷하니까. 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뭐예요? 이 심사는 등기법은 항상 형식적으로만 심사예요. 형식적 심사를 기본 제도랍니다. 형식적 심사예요. 그래서 따라서 형식적 심사만 하니까, 형식적으로 심사만 하니까 실질 심사는 없어요. 서류만 검토한다. 뭐만 검토한다고? 서류만 심사한다. 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 이렇게 뭐예요? 심사하면서 등기부에 뭐 하면? 기록을 하는데, 자, 등기가 완비가 됐으면, 서류가 완비가 되면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고, 서류가 미비하면, 서류가 미비하면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는 게, 각하한다 그랬죠? 각하. 그래서 이제 각하가 중요한데, 자, 이렇게 각하가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각하를 한다. 각하. 각하한다. 그 각하는 뭐예요? 각하는 29조에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몇 가지가 11가지 뭐예요? 11가지 사유가 있다. 11가지. 그러면 이제 1호는 관할 위반이에요. 1호는 뭐라고? 1호는 관할 위반이다. 관할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 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 얘기다. 아닌 경우.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101페이지 6번 있죠? 등기 인정의 각하. 그래서 각하 사이가 쭉 있는데 그 밑에 그 박스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그거 별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매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나오고 재작 나오고 중요하니까 이게 꼭 중요하다죠. 중요하니까 그거 좀 봐주지 않나. 거기 101페이지에 그 밑에 있죠? 밑에. 밑에 거기 박스에 그 11개 사회 중에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밑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풀어서 해놨죠? 그래. 그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거기, 왜 밑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나오죠? 일단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오는 그 지문 중에 네 개를 뽑아갖고 쓰고 아닌 걸 쓴 다음에 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이제 사례 형식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네 가지를, 요 밑에 이거 읽어보면서, 자, 이해가 안 되는 걸 잘 캐치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맨 처음에 뭐라고, 그 외울 거 없죠? 등기 능력 없는 거니까. 없는 이란 단어가 나오죠? 없는 물건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자, 호텔로 개조된 폐유조선 있죠? 그런 거 절대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디에 주유소의 캐노피 같은 거. 권리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새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점유권이 아니라. 아,
자, 뭐라고 이거? 주의 토지 투행권 있죠? 주의 토지 투행권은 뭐 할 수 없어요.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또 없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외울 건 없죠? 없으니까 안 돼요. 그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뭐예요? 우리가 전세권은 채권이니까. 왜? 전세금의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채권이 있으니까 전세권만 뭐예요? 전세권만 남한테 뭐예요? 남한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절대 뭐예요? 지상권 이전하지 못하도 물권을 이전하지 못하도 특약 못해 그거. 어? 그런 식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을 한다든가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구분 건물 자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 뭐라고? 이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뭐하고 이 구분 건물은 뭐하고 이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역지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해서 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고. 넘겨보시면, 자,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걸 다 알죠? 뭐에 대해서 농지에 뭐 안 된다는 거,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얘기니까, 그거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안 된다는 거 방금 봤고, 그 일부 지분,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되는 거 이거. 상속 등기 안 되죠? 그래서 보상 없다, 그,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한다. 저때 가합류 등기를 신청한다.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건 촉탁 등기니까. 하여튼 뒤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촉탁이에요. 신청이 아닙니다. 자, 촉탁 등기다. 그 다음에 거기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하면 안 되죠. 등기부가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취지에, 자, 법령상 허용될 수 없으면 명백한 등기. 그래서 명백한 등기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자, 용익 물권 아닌 저당권 등기하면 되든가, 공유 지분에 전세권 등기한다든가, 그게 뭐예요? 그런 등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우자는 게요. 자, 계속 반복하지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일부에 안 되니까, 부일용. 예, 부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집만의 부산, 이거부터 먼저 외우자. 부일용 저소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저당권이나 소유권 있는 게 있죠? 이런 등기 해오지 말아달라는 게, 이런 등기 해오지 말라는 게요. 안 받겠다는 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지분 있죠?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 지분. 이렇게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무슨 물건은 용익 물건 있죠? 용익 물건. 이거 신청해 오지 말라는 게. 이게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거부터 외우고, 이거 외운 다음에 이제 가등기 할 때,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해도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절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금지. 예, 가처분 등기 있죠, 가처분. 이런 등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돼, 이거. 본등기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아까 그거, 자, 아까 거기 요약 중에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있죠? 그거 왜 그랬죠? 절대, 자,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에요. 그걸 촉탁이라 하면 그것도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거, 요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만 하더라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니까, 외우자. 부일용. 저소지 자기 집만의 부상 없다.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세 가지. 가등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있죠? 그래요. 요런 거 몇 가지 좀 외워두자니죠. 이거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거기 등기인증의 취하도 문제 풀릴 때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뭐 시험 문제 지금까지 18회 때 나왔죠? 18회 때 나왔는데, 이게 무슨, 그럼 28회면 10주년 기념인데도 지금 30회가 넘어갔고, 별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 그 다음에, 그 103페이지 보시면 등기 실행 나오는데, 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은 둘 중에 항상 하나야. 거기 접수번호 동그라미, 그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야. 갑구나 얼굴에 필요해.
갑구나 을구에는 뭘 써야 되니까, 갑구나 을구에는 당연히 뭐예요, 순위가 필요하니까 서로 다른 거는 접수번호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대주권 뜻 등기 나오죠. 대주권 등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뜻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당연히 자 그 뭐 사항란에 하는 것이니까 표제부의 기록산 사항이 아닌 거 물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보면 돼. 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104페이지 등기 완료 절차 그러는데 거기 등기필 정보 이것도 뭐 그렇게 자 올해 시험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개념만 이해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가 뭐예요? 완료가 되면 누가 이 등기가 하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등기 권리자한테 뭘 교부했냐면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줘요. 자, 이 등기필 정보 교부해준다. 그러니까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은 다 등기필 정보를 줘요. 절대 누군 안 준다고? 관공서는 안 줘요. 관공서는 등기소에서 받지도 않고 등기소로 내지도 않는다. 항상 뭐예요? 이렇게 권리자한테 등기표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렇게 명의가 올라온 보존등기 마침을 주고 이전등기 마침을 주고 왜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다음에 합의자가 두 명이었었는데 한 명이 더 올라가죠? 그때도 하여튼 명의만 올라가면 줘요. 그럼 가등기 할 때도 명의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존 이전 설정등기 할 때 이렇게 1번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등기 할 때 설정등기 할 때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면 무조건 이 사람한테 뭐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표 정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저기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할 때도 가등기권자가 됐죠? 하여튼 명의만 올라오면 다 뭘 줘야 돼요 이거. 등기표 정보 주는데 절대 관공서는 명의가 아무리 올라가도 신뢰성이 있으니까 관공서는 받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다? 내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거 대표적인 답이 뭐라고? 관공서는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안된다. 관공서가 의무자죠? 내 안 내 이거. 안 내니까 관공서는 안 내니까 필요 없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관공서는 아무리 권리자 하더라도 뭘 만들어주지 않는다?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주자. 그 다음에 거기 자 104페이지 맨 아래 보면 과세자료 송부 앞에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그건 별표를 장거합니다. 장거해두시고 그 내용을 좀 봐주지 않죠. 그 내용은 자 이렇게 대장소관청의 대장 뭐라고 소관청에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줘야 되죠. 변경 사실을 뭐 한다는 게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한다 통지한다는 거죠. 그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뭐하고 자 이렇게 대장이 있죠. 이 대장이 뭐라고 대장이 뭐예요 소유권이 자 대장의 소유권이 가벼운데 이분이 사망하시고 아들 내미가 뭐예요? 자, 집땅 팔아먹으려고 보존 등기 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의뢰했으면 보내줘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존 등기 사유에서. 얘가 땅 팔아먹어서 이전 등기 해놨죠? 병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보내줘라는 게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병이 됐다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소등심.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등기부에서 소관청으로 보내서 정리하고 자 지장 찍어라. 토지표의사에 바뀌면 촉탁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만약에 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만약에 2-1번 명의자의 표시 변경해서 세종시로 이사 오면 여기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이니까 이 군청에서는 이 뭐예요 서울로 주소지로 보내지 말고 세종시로 보내주라고 보내줘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뭐에 관한 사실 이렇게 앞에 소유권이 나오고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소유권의 변경이나 소유권의 경정이나 소유권의 말소나 말소회복등기라면 보내줘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무슨 멸실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라든가 이건 보내주는 게 아니라 했죠. 근데 요즘 이제 요즘 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자.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간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의 가압류라든가 소유권의 가처분이라든가 이 소유권의 가등기는 어디에 대장에 쓸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중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사항이 아닌 거 물으면 이런 게 답이니까 이해만 해주란 이해만.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아닌 거 나오면 뭐예요? 이 네 가지가 아닌 거 이게 아니니까 앞에 뭐가 붙어있고 소유권이 붙어있더라도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건 뭐예요?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왜?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 절대 뭘 쓰는 게 아니라는 게 토지대장이에요, 여기. 대장에 여기다 가처분, 감유 등기가 아닌 게 아니니까. 어? 감유나 가처분 어디? 이 등기부에 쓰는 거지. 이 가등기나 이런 건 등기부에 쓰는 거지. 대장에 쓰는 게 아니니까. 자,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면 이게 5번이 답이라는 게 이런 건 보내준 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전산정보 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자, 이 뭐예요? 전산정보에 의한 등기신청은 요즘 그렇게 한 문제라 안 나오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줄만 쳐놓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나왔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 한 줄 나왔는데, 다음 등기 절차 사항 중에서 옳은 것 해서,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도 뭐예요? 공인인증을 받으면 전산 등기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 거기 첫 번 줄에 외국인 포함됐다고 써있죠? 사람이니까 된다니. 그 사용자 등록이 되면 사람은 돼요.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줄 치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 할 수 없다고? 전자인청을 할 수 없다. 누구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인청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자격 대리인 있죠?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어요. 이미 대리는 뭐예요? 방문인청 하는 거지. 전자인청 할 수 있는 대리는 누구뿐이 없다.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인할 수 없다라고 쓰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방문 신청해 주는 거지 전자인청으로 못해요. 자, 전자인청 해준 사람은 누구뿐이 없다고?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아까 방금 얘기했죠? 뭘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3년의 유효기간이 한마디로 뭐 인터넷 뱅킹 하듯이 은행에 가듯이 뭐예요? 등기소에 가서 은행 가서 공인인증 뭐예요? 공인인증 맞죠? OPT 5천원 주고 사고 그러듯이 꼭 등기소에 한번 가서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자, 사용자 등록은 그 두 번째 줄리나 쳐놓으세요.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 대리인에게 전자인청을 위임한 경우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아, 돈 주고 맡겼는데 뭐로 해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뭐 컴퓨터 얘기니까 전자적인 거니까 꼭 관할 등기소 갈 필요는 없어요. 줄 치세요. 어디? 관할 등기소 이외의 등기소도 뭐라고? 가능하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데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유효기간 3년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우리는 등기법에서 기간 외우는 거 뭐라고? 1 아니면 3이라 그랬죠? 1 아니면 3? 그래요. 1개월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3개월은 뭐예요? 인감명 3개월, 사용자 등록은 3년인데 기간 만료일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다 몇 년씩이라고? 3년씩이다. 이렇게 봐주셨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전자인청 방법 출석주의 배제 줄 치세요. 출석주의 배제.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는 출석에서 하는 거죠? 사용자 등록을 했으면 이제 등기소 안 가도 된다. 딱 한 번만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딱 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왜?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7페이지 거기 그 박스 위에 박스에 거기 세 번째 칸 점에 줄이나 쳐놓으세요.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뭐 할 때는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 정보의 송신을 뭐 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왜? 인감증명을 낸다는 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굳이 본인 여부가 확인됐으면 자 사용자 등록을 한 거에서 공인인증 저희가 됐으니까 인감증명까지 뭐예요? 중복해서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자 그것만 줄쳐놓고 이해해 주세요. 넘기세요. 자 108페이지 이제 등기절차 강론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죠. 이 보존등기 나왔죠? 그 별표 크게 두시고 중요해 보존등기. 올해 또 나와요. 올해 또 나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머릿속에 다시 뼈대를 세웁니다. 그 뼈대를 세우라고 내 손을 보면서 내 손가락 다섯 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손가락 보면서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손가락 볼 때마다 뭐라고 이거 자 무슨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자 멸실등기, 말소등기 있죠? 회복등기 하는데 나머지 필요 없고 변경하고 뭐예요? 말소등기 두 가지만 보자 있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몇 가지? 밑으로 세 가지. 그 세 가지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객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부일,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신청인 아까 왜죠? 단독신청 요를 했죠? 단독신청은 판결로 상속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건지 그 감이 오죠.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표 나오죠.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는 가버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신탁에 놓지. 단독인청, 공동인청, 주등기냐 뭐라고 부기등기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 손가락 10개 보면서 밑으로 뭐라고 객체 신청인 그다음에 뭐라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럼 일단 자 머릿속에 만약에 뭐예요? 자 만약에 이게 소유권 모조등기야. 근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소유권 모조등기 보면 이렇게 소유권 모조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보게 되면 일단 객체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모두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존등기를 못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외우라고 거기 거기 외우 저 뒤에 이제 암기 방법 중에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 외우라고?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보일지 못 쓴다. 자 뭘 못 쓴다고? 소보일지 못 쓴다 일지. 자네 지금 그 일기 같은 거 써? 안 쓰지? 왜? 그냥 귀찮아서 안 쓸 수도 있고 그 쓸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안 쓰 있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왜 안 쓰냐면 왜 원인이 없어서 안 쓴다. 그 다음에 소유 등록 안 된다. 근데 소보다는 뭐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공급판이 아니라 뭐라고? 권실금이다. 아 이거 좀 외워보자 이거. 이거 좀 외워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보일지 못 쓴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이게 무슨 얘기니까? 아, 소유권 보존등기는 객체. 뭐에 안 돼서 부동산 일부 안 된다 그랬죠? 일부 안 된다. 일지 못 쓴다. 자기 집번에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객체 붙죠? 그 다음에 신청인 보존등기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야. 보존등기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근데 보존등기는 주등기 한다는 건 이거 중요하지 않죠? 이 보존등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본적으로 뭐하고 이거? 객체하고 뭐예요? 단독인데.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요건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지. 예.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중요하겠죠. 그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네모나게 그려놓고, 자 그려놓고 이제 외우자 그랬죠. 뭘 외우는 거 이제. 자 바다 매립에서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신축건물 접고 최초로 이제 신축건물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등록됐죠. 그러니까 최초 보존등기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누구? 상속인. 그 밖에 뭐라고? 포괄 뭐라고? 포괄 승계인. 포괄 뭘 받은 사람? 유증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땅은? 국가로부터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된 자. 왜? 아, 좌회전 있을 때 일본놈 패망하고 도망가면 다 도망갔으니까 국가가 몰수시켜갖고 농민한테 줬죠? 우리 그래서 그 민법의 사정 배우잖아. 예, 국가로부터 뭐라고? 이전 등록이다. 자, 그러면. 안 돼. 그냥 개인한테 받은 건 안 되고 국가로서 받은 건 이건 가능하다는 점. 건물은 건축물 대장 건물은 자 건축물 대장 건물 최초 상속인 포괄이죠. 자 권시군. 그건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겠죠. 그건 이제 외우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자 이 단독으로 할 수 있대. 뭘 가지고? 자 대장 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판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미등기일 때, 미등기 부동산의 수용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권시군 얘기죠, 권시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렇게 외워두면 한 문제 맞는 거다, 한 문제. 이렇게 외워두면, 이게 한 문제 맞으니까, 보자, 이게. 그래서 거기, 자, 108페이지 맨 아래는 일부에 안 되고 뭐예요? 우리가 소보일지 못 쓴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는 뭐예요? 신청에 관한 특칙, 대장 등본 갖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최초로 써있는 자, 아니면 상속인. 그 밖에, 자, 거기 포괄 승계 나오죠? 근데 누구나 안 된다고 대장상 이전 등록된 자는 안 된다 써있잖아. 근데 예외, 미등기 토지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써있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판결 얘기 나오면, 자, 땅은, 토지대장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을 때는, 땅은 국가가 나니까 국가 상대로 하지만, 건물은 뭐예요? 이거 권시군 외우라고 했죠? 권시군. 권식은 뭐예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음 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나와서 지문 다섯 개 중에 자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니에요. 이건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자 연역적인 얘기예요. 연역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판결은 뭐예요? 꼭 외우자는 게 뭐는 안 된다고. 다른 건 다 되는데 뭐예요? 건물은. 그러면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안 되는 게 뭐니까?
건물은 뭐라고? 건축주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고. 왜? 이 땅은 뭐예요? 땅은 이 국가 관할이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해도 되지만 건물은 뭐예요? 지방세 거들라고 지방세법에 건축물 대장을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건물은 지자체 갖고 상대해야지 그 국가 갖고 상대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을 직면한 자 그래서 대장은 토지 대장은 토지는 공란으로 돼 있으면 국가 상대로 하지만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라는 게니까 자 국가 또는 건축허가 건축주의주 건축허가명인 명의인 상대로 뭐예요 보존등기할 수는 없다 아니게요 누구 상대로 하라고 지자체 상대로 하라 그 얘기 지금 자 수용이 작년 시험에 답이었죠 자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 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권시군 권시군 자 처음 보서면 왜 원인 쓰지 않아요 왜 원인이 없으니까 계약금 고른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미첨부 중에서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명 의무자 없죠? 제3자의 계약 맺자니까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 필요한데 아까 토지거래 허가서 얘기했죠? 아까 한번 잠시 언급했는데 자 이렇게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뭘 해야지만이 거래를 해야지만이 할 수 있지 보존등기는 거래 안 하는데 이걸 내진 않지 그래서 허가서 언제 낸다 그랬어요? 자 7번 보세요 이 토지거래 허가서 언제 낸다고? 거래? 소유권? 이전등기 지? 지상권 가 뭐라고 가등기 이때만 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이 자기가 시간을 좀 정해 공부 시간 정해갖고 그 이 민계공원 민법 학계론 이거는 그 훌륭한 과목이니까 점수 나와야잖아 책상에 앉아 있을 때 해 그다음에 이 공시법은 언제 카메라 찍어 암기 방법 그래서 이동간에 그 자네는 여기서 집에 가려면 얼마나 걸려 시간이 한 시간 그때 해 그때 한 시간 동안 그것만 했던 내가 그것만 해도 계속 그렇게 한 시간만 하더라도 그게 어딘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 언제 가나 아니면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여기 앉은 분은 집이 10분 안 걸려서 그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동간에 아 그래도 저기는 가는구나 마트는 갈 거 아니야 마트나 이마트 같으나 이런데 여기 그 이마트 예? 여기 이마트 여기 있어요? 아 여기 가까워 그것도? 그러면 시간을 내. 아, 시간을 내고. 하여튼, 이 이동간에 좀, 그래도 운동,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래 좀, 걸어 다닐 때 좀, 그리고 이동간에 좀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거 보면서 이게 외우라는 얘기지, 그거. 그러면 이걸 내가 외웠으면, 딴 데는 안 내지. 그럼 만약에 지상권이니까 전세권이나, 아니면 인차권 등에 할 때 내야 안 돼, 이거. 안 낸다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 할 때만 낸다니까, 거래니까. 그렇게 외우면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뭐가 와요, 이제? 법원에서 촉탁이 와. 법원에서 촉탁이 와. 법원에 촉탁이 온다는 게 뭐예요?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에 뭐가 온다는 게 촉탁이 와, 촉탁. 촉탁이 온다. 촉탁이 뭔데?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자,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임차권에. 임차권에 뭐예요? 등기명령. 자, 이 촉탁이 온다. 그럼 촉탁이 오게 되면, 이 촉탁을 등기관이 받았잖아요, 지금. 이 촉탁을 등기부에 써야 되겠죠. 등기부에 쓰려면, 등기부 만들어야 되잖아요, 등기부. 이 등기부 만드는 거, 1번 무슨 등기를, 이 보존등기 갑이라고.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직권하겠다, 직권으로. 그래야지만 여기다 가압류도 쓰고, 가처분도 쓰니까. 그러면, 딱 몇 개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몇 개라고? 이,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존등기를 직권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뿐이 없다고 네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한다고 네 가지 그 네 가지 아닌 거는 안 돼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 네 가지 아닌 거 안 돼 그럼 자 그 칠판 잠깐 봐요 칠판 좀 보고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안 낸 걸 우리가 뭐라고 체납 처분이라고 그래요 체납 처분 이 체납 처분 세금 안 내서 체납 처분 들어가죠 그 체납 처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세금 안 냈구나 체납 처분에 의한 뭐예요? 세무소에서. 자, 세무소에서 체납 처분에 의한 이 미등기 부동산에 압류를 촉탁해. 자, 그럼 이제, 자, 말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걸 이제 봅니다. 뭐라고? 세무소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이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압류 등기를 기재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한다니까. 왜? 몇 개가 아니니까. 네 개가 아니면 아니 안 된다니까. 그죠? 근데 오늘 안 된다니까. 그, 저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뭐예요? 아무나 씻지 말고. 어? 그거 할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세금을 빨리 받으려고 이 앞니만 촉탁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등기도 같이 촉탁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이걸 촉탁을 같이 안 하면 등기 그냥 안 받아. 법이 그렇다는 게 법이. 그러니까 딱 몇 가지만, 네 가지만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거다. 네 가지만. 몇 가지만? 네 가지만 하는 건데, 네 가지만. 아, 기억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 좀 쉬었다 아까 또. 좀 쉬었다 해야겠다.